저는 이제 붓기가 처음에 진짜 고릴라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딱 알더라고요. 어, 너 코 했구나. 야, 근데 진짜 너무 높은데? 엘라스틴 했어요. 제 영상에는 제가 한 분을 추천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이랑 한국에서 왕홍 배우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지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수술을? 오늘 어떤 메뉴를 먹으러? 제 코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코가 이제 가까이 보면은 티가 좀 나요. 이게 코가 이렇게 살짝 휘어 있거든요. 요렇게 휘어. 야, 근데 코가 진짜 얼얼해. 갑자기 뭔가 얼얼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진짜 취한 느낌이야. 좀 머리 풀어줄까요? 너무 막 안 예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청순한 느낌 다시 좀 키우고 다시. 어때요? 올라온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일어나세요. 예쁘게 찍어주셔야 돼요. 알았죠? 진짜 공포 영화에 나오는 뭐 같아요? 그 뭐 좀비라든가. 오 무서워. 콧대가 여기 살짝 왼쪽으로 휘었었는데 또렷하고 이 똑바른 콧대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대만족. 다음에도 더 좋은 후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왕홍 인플루언서 연기자 이은지라고 합니다.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 저 디자인 재단에서 왕홍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하는 거, 패션 콘텐츠 제작하는 거 강의하고 있어요. 아, 대학원 다니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공부할 게 점점 더 많아지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 자격 조건이 붙는데 영어 토익이라든가 영어 시험도 이제 준비해야 돼서 사실 제가 오늘 5시에 잤거든요. 영어 단어 외우다가. 영어 한마디 해주세요. 매일매일 즐겁고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수술을 하셨죠? 우선 전에 이제 코가 왼쪽으로 좀 휘어 있어가지고 흰코를 교정했고요. 그리고 콧볼 축소랑 그리고 코를 전부 다 살짝 높였습니다. 그럼 자기 영상 보셨어요? 아, 봤는데, 아, 근데 반응은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조금 제가 끝에서 좀 덜 예쁘게 나온 거? 취한 느낌이야, 좀. 머리 풀어줄까요? 너무 막 안 예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제가 지금 부었는지 쌍꺼풀이 두 개 믿었어. 나 그래요? 선생님한테 네 가지 요구. 네 가지 요구. 나 그거 너무 웃겨. 아, 제 영상 보시고 다들 아, 너무 재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친한 동생들이라든가 지인분들이 어, 언니 코 너무 예쁘게 됐다. 어, 나도 거기 병원 가고 싶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많은 정보를 드렸습니다. 붓기가 오시는가요? 네, 저는 이제 붓기가 처음에 진짜 고릴라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눈까지 한 줄 알았어요, 정말. 성형을. 눈은 안 했거든요, 정말. 근데 코만 했는데 이 멍이 눈까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 수술하고 나서 한 5일 차 되던 날에 붓기가 이제 빠졌던 것 같아요. 자기만의 붓기 관리 비법이 있어요? 호박즙을 하루에 한 3, 4개씩 계속 물 대신 마시고요. 그리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2만 보씩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걸으면 붓기가 빠진다는 얘기죠? 어, 정말 걷는 게 붓기에 좋습니다. 정말. 그 수술 후에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수술 후에 그냥 처음에는 코가 진짜 피노키오 같이 너무 높았어요. 근데 이 상태로 그냥 촬영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알더라고요. 어, 너 코 했구나. 야, 근데 진짜 너무 높은데? 아, 이거 조금 가라앉으면 이쁘겠다. 다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술하기 전에는 몇 점? 수술하기 전에는 100점 만점에 78점. 지금은 한 88점? 10점이 올랐네요. 갈수록 계속 오르는 거겠죠? 그쵸, 갈수록 계속 오를 거예요. 코 수술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고 싶다면? 우선은 이거 후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무실 때 정말 좀 조심해서 주무시고 좀 많이 걸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 하고 싶다면 어디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욕심 나는 데는 많죠. 어떻게 근데 그걸 다 한다고 김태희처럼 되겠어요.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지내려고요. 처음에는 영상이나 지금의 영상을 딱 보면 친근한 느낌이라면 지금은 되게 여배우로서 코가 높아지니까 분위기가 있어졌죠. 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정말 저희 대표님도 그러고 되게 좀 고급스러워졌어. 예쁜 포즈 좀 해주세요. 전에는 막 이렇게 못지못지였다면은 오늘은 여배우 느낌입니다. 엘라스틴 했어요. 그러면 우리 풀TV 시청자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제가 풀TV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데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또 편집을 너무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풀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영상 올라올 때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 영상에는 제가 한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방송을 하잖아요. 그쵸? 화장품. 괜찮죠? 자, 수술해주신 원장님께 한 말씀. 아니, 원장님, 정말 신경 써서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지인분들이 지금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당분간 손님 데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